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침부터 또 인터넷이 말썽을 부리네요. 자, 10월 4일 목요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마이너스 0.11% 하락 출발. 야, 코스닥이 플러스 0.59% 상승으로 출발했네요. 자, 여전히 수급은 별로입니다. 외국인이 118억 거래소에서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2억 매수해주고 선물은 마이너스 447개야. 콜옵션을 개인이 매수를 해준다. 별로거든요. 수급은 현재 별로인 상황입니다. 자, 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1%대 하락이고요. 삼성전기, 이야, 올라가네요. 조선주 약세 출발 보여주고요. 건설주 올라갑니다. 야, 바이오주 올라가고요. 남북경협이 오늘 강하네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비중 축소했고 후회 없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중에, 자,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IT 전기전자 좀 약세고요. 야, 삼성전기에 나르네요. 야. 그렇다면 14만원대 오는지 안 오는지 좀 잘 지켜보고요. 외국계 매도는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는. 자, 현대차. 현대차 낙폭 좀 있습니다. 여기 처지면 안 되거든요.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현대건설. 야, 갭상승에서 떴습니다. 현대건설 다시 98,000원까지 밀리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98,000원. GS건설. 현대건설은 외국계 매도. GS건설. 자, 전고점 부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호텔신라 추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밑으로 제낍니다. 이거 안 좋아요. 별로입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살짝 잡히고 있고, 자, 292,000원을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위로. 야, 삼성전자가 개발하겠어요. LG생활 그냥 폭탄을 뚫고 맞네.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려와. LS산전도 완전 다 죽었기 때문에 내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 들어갈 포인트 아닙니다. SK 머티리얼스 밑으로 쳐지니까 일단 관심만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아니에요. 에코프로 리노공업 제일기획. 와, 제일기획 진짜 잘하네. 따라가면 안 돼요. SK 이노베이션. 자, 고점부에서 이제 청산. 우리는 뭐 여기서 청산했습니다만, 그죠? 청산할 위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고려하여.
숭배제차. 신세계 박살이 나네요. 지금 장이 마이너스 0.33입니다. 장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자, 수급도 안 좋습니다. 개인이 콜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전부 상방향이죠. 외국인 전부 하방향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자, 아침에 건설주 잠깐 올랐다 해서 저는 후회 안 한다 그랬어요. 비중 확실하게 줄여놨고 위험 관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최근에 외국인 기관 외국인 같이 패고 있어요. 그죠? 발 뺐습니다. 일단 위험 관리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낙폭 강했던 종목들 살짝 반등 정도. 이것도 시장이 못 돌아서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자, 코스피가 밑으로 쳐졌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60일 깨진다면 상당히 문제돼요. 코스닥. 코스닥도 상승세, 일단은 밑으로 처지게 되면 이어가지 못하니까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야, 태양아, 신라젠 먹고 있다고? 먹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은봉 보고 사고 싶냐? 여기가 지지권이 맞긴 맞는데, 언제 오늘 샀냐?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먹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다마는. 아, 현대차 결국은 좀 두드려 맞네요. 자, 이번 주는 관망 위주로 하겠다 했습니다. 현대차가 외국계 매도가 좀 오긴 하네요. 지금 잘 들리죠? 체크. 네, 체크했고요. 아, 인터넷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부르든지 뭐 술을 내야 되겠어요. 아, 계속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돼버리니까 황당합니다. 자, 현대차는 좀 더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차피 중장기라 했고, 좀 지켜볼게요. 아직까지 던지기엔 아까워요. 윤희님 반갑습니다. 윤희님이 소개한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메일로 본인 소개 좀 제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저는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분인가 저는 궁금해합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추가 매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장이 안 좋습니다. 아무것도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냥 딱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야, 태양아, 재수냐 뭐냐. 실력이라 하기에는 이건 너무 장대 연봉 다음에 이거 6% 올라가는데, 야 참. 잘못하면 죽는다. 언제 보냈을까? 잠깐만요.
잘못 봤어요. 제가 여기 댓글 남겨드릴게요. 좀 보내주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몇번 찾아봤는데 잘못 찾겠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소개. 제가 암만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 건설주가 참 세긴 세네요. 시장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게더 좋아요. 들고 계십시오. 삼성전기가 요렇게 깨졌다가 요걸 올라타네, 그죠? 아, 참. 근데 한 분은, 제가 소개한 거 아니고요. 한 분은, 마음대로님은, 생각대로님은 알아서 잘 끊어냈고, 그냥 본전에서. 여기서 샀다는 분 계셨는데, 올라가서, 잘 올라가면 홀딩해라 그랬고, 분명히. 밑으로 처지면 던지려 했으니까 알아서 잘 대처하시면 되겠죠. 요것은 전저점을 딱 확인 한번 하긴 했네요. 그죠? 지금 보면 자동차를 패고 있고 조선주는 좀 올랐으니까 뭐좀 두들마도 뭐 그렇다 치지만 자, 현대미포 이런 거 10만 대 오면 편입 해야 돼요. 잠깐 어떤 게더 좋은지 한번 딱 체크 한번 딱더 하고. 자, 현대중공업 외국인 들어오 기간 현대미포는 외국인은 좀 별로 없는 편. 현대중공업이 수주 소식도 들리고 더 좋은 회사는 맞거든요, 일단. 자, 현대중공업 위주로 갑니다, 일단. 12만 8천 정도 밀려주면 딱 보고 있다가 적당하니 수급도 이게 좀더 좋아요. 현대중공업이 살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자 현대미포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밀려주면 10만 대 밀려주면 이것도 접근 가능해요. 이건 접근 못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삼성중공업은 다른 회사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눌려주면 할수 있는데 안 해요. 건설주가 좋아요, 확실히. 지금 남북, 북미 회담 이런 게 조금 성과가 뭐 전혀 없을 듯 하진 않으니까, 편입을 또 해놓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복무하는 김 여사님이 19%인 거 먹었더라고요. 이야, 끝내준다, 끝내줘. 4% 먹고 다 팔았다. 태양아, 너도 단타꾼이냐? 야, 죽이는데. 공부는 왜안 하냐? 댓글 하나도 안 보이던데? 선수태기 실냐? 알아서 하고. 자, 철강주는 안 좋아요. 포스코 접근하면 안 돼요. 현대자철이 돌려낸 데 대해서 별로입니다. 야, SK이노베이션 멀리 올라갔고. 석유화학이 정제 마진 때문에 지금 좋다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 전부 다 눌림목 주면 관심까지 다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 박살이 나네요. 이야. 왜 이렇게 박살나죠? 우리 성우님 가지고 있을 건데, 잘하면. OCI. SK케미칼. 은행주 잘 돌아내긴 돌아내네요. 그래도 은행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은행주가 다 돌아내네요. 증권주 밑으로 박살나고요. 증권주 건드리지 마세요. 이야, 삼성화재 이거. 아우, 손이야. 손 아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생명도 살짝 돌려내리는 모습이긴 한데. 자, 통신주. 통신주, SK, 텔레콤, 25만 7천원권 오면 집어넣어야 돼요. 아직도 수급 괜찮습니다. LGU 플러스는 15,700원대 이 정도 팍 한번 쇼크 오면 집어넣어야 돼요. KT, 우발주자니까 좀 그렇고. 야, 네이버 안 좋다 그랬는데 박살나네요, 이거. 아, 어저께 박살났었네. 카카오도 별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별로입니다. 이거 뭡니까, 진짜. 야. 아모레 퍼스픽. 지금이 내수주, 중국 관련주, 이거 막 박살이 나네요. 야. 내수주, 여행주, 이런 거 다 폈습니다. 이거 신라젠하고 비슷하네. 약간은. 그렇게 때려펴놔서 그 다음 들어올립니까? 야, 참. 러시아에 있는 안나, 어떻게 대체 잘 했습니까? 요새 영 채팅방에도 안 들어오시고 그렇습니까? 대체를 잘 했었어야 돼요. 48만 2천원 깨면 알아서 잘 던졌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낙폭 줄이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양봉 날라고 빠져빠져 하고 있네요. 아, 시장이 안 좋아서 다 패살납니다. 0.52 빠지고 있어요. 여기를 깨고 툭 내려간 다음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좀처럼 기관 외국인이 플러스로 돌아설 생각이 없어요. 현재까지 선물 외국인 3,100계약으로 때리고 있어요. 관망이 답입니다. 좀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만큼 적당히 먹었다 생각합니다. 그 하락장에서도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해요. 깨진 거는 3-4%, 먹은 거는 8%, 10%, 20%짜리도 있어요. 전부 다 먹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시갈 때 시가야 돼. 이게 환율이 지금 갑자기 급등했어요. 며칠 만에. 1110원에서 16원 올랐지 않습니까? 16원 같은 작은 폭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밑으로 쳐지면 좋겠다 했는데 대번 그냥 위로 올라갔습니다. 야. 프로그램 양쪽 다 매도입니다. 베이시스는 괜찮은데 0.96이면 나쁘지 않은데. 프로그램 아 손가락 클릭 못하겠네. 사실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시장이 밑으로 처지고 있는 입장에서 위험 관리해야 된다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지, 세율.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14 공동선언이랍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사진 찍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11주년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2시 사이 행사장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올라갑니다. 야, 건설주가 또 특이네.
크게 후회 없어요. 여기서부터 끊어가고 여기서 다 던졌잖아요. 뭐 올라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손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을 만큼 먹고 적당히 끊어냈으니까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밑으로 빠졌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뭐처럼? 이런 것처럼 안 던지고 밑에 박살나면 어떻게 했냐고요? 뭐처럼? 이런 것처럼 안 던지고 박살났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올라가서 조금 아쉬울 뿐이겠지만 상관없어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특히 지어서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먹었으니까. 그죠?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말자. 전기전자가 안 좋다 그랬어요, 그죠? 삼성 SDI가 최고 낮다 했는데 빠지는 폭이 그래도 그나마 이게 최고 작게 빠지지 않습니까? 삼성전기는 올라서 참 그렇습니다만, 그죠? 자, 여기 저점에서 확인해서 안 던지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뭡니까? 갭 상승에 밀리면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적당히 먹었을 때 끊고 나오세요. 지금 장안 좋아요. 현대차 조금 빠지는데 이건 버텨볼랍니다. 이건 버텨볼 겁니다. 외국계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외국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계하고 발 맞춰 나가겠습니다. 외국계가 매도 막 확대되고 하면 그때는 끊었다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세 어느 정도 유지되면 여기 지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던지겠습니다. 셀트리온 기관 외국인 쌍꺼리 매도 넣은 거 보이시죠? 별로예요. 현재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수급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별로여서 별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겨우 수돕했습니다. 쌍꺼리 매도 보이시죠? 자, 새로 온 우리 상큼한 민행이님 반갑습니다. 윤희님 듣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특별한 양식 없고요. 성함, 살고 계신데 나이 그리고 투자금 규모 뭐 하신지는 제가 대충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 정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빠서요. 야, 지에서 3% 가네. 야, 예,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삼성전기가 가네요. 그래도 그죠? 밑으로 처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손실 없었다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다른 분이 어저께 샀다 그래서 제가 좀 혼쭐 냈거든요, 사실은. 심하게 말고. 시장도 그렇게 안 좋은데 매수한단 말입니까? 전저점이 있긴 한데 3% 날랐어요. 날라서 먹고 그냥 챙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위험 관리 하랍니다. 지금 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빠지는 거 보세요. 지금 4%, 6%, 5%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건설주가 진짜 제대로 잡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장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0.60%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도 다 토해냈어요. 밑으로 처지면 끝장나요. 끝장납니다. 코스닥 잡주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 그 와중에 참 상단에 있는 두 개는 불이 딱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손실 봤습니까?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 해외선물 아까 장이, 저 인터넷 끊겨가지고 제가 다시 로딩을 안 했는데요. 바빠서. 한번 해외선물 한번 잠깐 볼게요. 야,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39. S&P 500 선물이 마이너스 0.33. 하락이 좀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미국 개장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만, 자, 해외 선물 잘 주시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 휘청거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 휴장이었는데, 미중 간의 군사 대립 이런 영향이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중국하고는 특별히 뭐 개선됐다는 이야기 이런 거 못 들었지 않습니까? 악화면 악화지, 그죠? 그게 다이렉트로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체크하셔라. 우리나라 시장은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로 국내 지수 98% 이상 컨트롤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 2% 정도가 자 기관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장이고 나머지 전부 다 외국인 손에 달렸어요. 제가 이때까지 13년을 봐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우 굿모닝. 지우 니는 왜 수익 현황 올리라는데 너는 왜 안 올려? 객이냐? 딴 사람 다 올리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올리겠어? 지울 거 지우고 올리란 말이야. 지우야 지울 거 지우고 지우. 니 것만이라고 이야기 안 할게. 전부 다 그냥 A4지에다 짜자자자 해가지고 짜집게가 딱 올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려. 나중에 시원한 대로. 지금 말고. 장 마치고. 아, 참, 장이 참 안 좋아요. 그죠? 고스닥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거 딱 깨지는 순간, 788 깨지는 순간, 착 살라요. 야, 태양아. 너 아침 먹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응? 큰일 난다. 신라젠, 아까 넌 먹고 팔고 나와서 다니지만 살 자리도 아니야, 이게 솔직히. 살 자리 아니야. 오늘 들어간 거냐? 무슨 똥배짱으로 들어가냐? 야, 앞이 장 때문에 뭐 14% 빠졌다? 요거 지지된다고? 야, 다행히. 테니스 코치답게 잽싸게 팔고 나와서 다행인데 이거 샀다가 깨지면 작살이야 작살. LG 124만원에 그것도 별로 잘한거 아닌데 지금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아까 4%인가 얼마인가 확전 빠졌는데 124만원에 이거 올라간다고? 이거 봐야지, 이거. 오늘 아래꼬로 약간 땡길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야, 이거, 이런 모양에서 들어간 거 아닌데. 아우, 손 아파.
자,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장이 작살나고 있어요. 관망, 관망. 좀못 벌어도 돼요. 며칠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잘못하면 아작난다니까? 30분봉에 계속 장대 음봉으로 박살을 냈는데 들어간다? 몇 주? 물론 뭐 비중이 있으니까 몇 주는 별로 신경 안 쓸란 거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고는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 할수 있다? 이거라도 적어도 내려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옆에 횡보하다가 올라타면 그땐 또 몰라. 셀트리 마이너스 빠진 거 봐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몰라. 지연? 이런 식으로 되면 한번 해볼까 몰라. 이렇게 연락이 빠지다가도 닥터케이는 여기서 셀트리온 들어가자 가라 하잖아. 그러면 올라가 먹을 기회라도 있는데 이게 스트레이트로 밀려. 여기서 사버리면 못 가고 딱 밀려버리면 박살이거든. 짧은 시간 내에 큰 손실 난다니까? 일부러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어디 갔냐, LG 생활건강.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올라타야 그때 해도 한다니까? 밑으로 처지면, 이거 급격하게 내려와, 급격하게 빠졌잖아. 와가지고 밑으로 처지면 깨진다니까?
자, 여러분들, 전략 많이 말씀드렸어요. 시장 하락하고 있어요. 자, 현대차 1.56%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까지 관망하세요, 관망. 자, 셀트리온 더 깨집니다. 저점 깨져요. 저점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희님은 가진 거 잘 처리하고 골프 치러 왔어요? 가진 거 입고 골프 치러 할 타임 아닙니다. 지금 시장 박살나면 끝장나요. 잘못하면 0.87입니다 마이너스 코스피 다 뜬지라 그랬어요. 저는 현대차 하나 빼고 현대차는 좀 더 버티볼랍니다. 그리고 현금 있잖아요. 나중에 바닥권에서 한번 정도 추가 매수하든지 시장 돌았을 때 상황 봐가면서 볼린저밴드 하단이거든요. 지지권이 많이 있죠. 일단은 여기만 지지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124,000원. 그리고 중장기 포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파다닥 파다닥 안 그리고 좀 끌고 가는 종목이라 했습니다. 안 던져요. 지금 안 던질 겁니다. 야,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밑으로 더 처집니다. 세율 보고 있나? 더 처진다고요. 그죠? SDI도 처집니다. LG전자는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삼성전기 방송 중에 듣고 계신 분 분명히 올라갔다 밀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서는 먹는 거 다 토해내요. 안 됩니다.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던져야 돼요. 자,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들고 있다. 던지세요. 브로스 아닙니까? 브로스. 던지세요. 다 빠져나오세요. 전부 다. 네이처셀 마이너스 10%입니다. 신라젠 먹은 거 다 토해냈어. 태양이 잘 끊고 나왔지만 재수입니다. 재수. 가다가 바로 때리 밀렸으면 화장실 배 아파가지고 한 갔다 오면 작살날 수도 있어요.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자, 안 가지고 있으면서 골프 치러 갔다. 그럼 다행이죠. 골프 신나게 치십시오. 내일까지. 가지고 있다? 뭐 가지고 있는데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골프가 공이 맞겠어요? 내 종목 지금 빠져가지고 몇백만 손해볼 수도 있는데. 셀? 얼마에 가지고 계신데? 302,000원인가? 머리가 안 나쁜 편인데 고 맞춤 고한 건데 32만원에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32만원 맞습니까? 맞죠? 머리 그리 돌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닥터키 방송 최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31만원에서 깨지면 본인 본전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주식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산 가격과 관계없다고요. 내가 산 본전 안 왔다고 1만원만 더 올라가면 본전인데 그런 거 관계없다고요. 빠지는 거 보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놓으면 돼요 나중에. 근데 지금 못 던지고 있으면 자, 바이오 마이너스로 거의 다 돌아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의 다 돌아서기 일보 직전. 버티겠습니까? 앞에 것들 다 날아가는데 밑으로 결국 빠질 겁니다. 결국 빠집니다. 장이 박살이에요 지금. 남북 경협 하나 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머지 전부 거의 펄해요. 여기 있는 애들 몇 개 빼고 이것도 거의 그가 보합 내지는 LGU 플러스는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외국계 들어오네.
통신주 강하다 그랬어요. 그죠? 통신주 안 빠져요. 조선주 잡아 넣어야 된다 했습니다. 조선주 잘 안 빠져요. 그죠? 건설주 넣어야 된다 했습니다. 남북 경협 때문에 안 빠져요. 업종 분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니거든요. 희한하게 잘 안 빠져요. 위에 있는 거 만약에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손실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개 딱 들고 있었는데, 그죠? 업종 분석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 가야 될 시간 다 됐어요. 연말까지 들고 간다고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빠지는 거 왜 다 보고 있습니까? 끊고 다시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든지 하면 되죠. 한 번 손절, 두 번 손절, 손절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손절 못하고 들고 있다가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손절 못하고 들고 있다가 끝난다고요. 손절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짧은 손절은 다음에 기회라도 있지만 손절 못해가지고 10%씩 20%씩 두드려 맞으면 그때 답 없는 겁니다. 닥터K 방송 중에 보면 손실을 회복하려면 몇 퍼센트를 수익을 가져와야 되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만 원으로 10% 빠지면 9천 원 아닙니까? 11% 정도 먹으면 11.12% 먹으면 손실이 회복되는데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회복하기 힘들어지는 퍼센테이지로 갑니다. 20% 30% 두드려 맞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낸다고요? 가능성 아주 희박하거든요. 야, 특히 중국 관련돼 있는 주식들 박살이 나네요. 야.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약간 플러스 41억, 이거 뭐 플러스도 아닌 거고요. 거래소에서 지금 시작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1000억 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간은 440억. 그것을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기가 만무합니다. 힘들어요. 이것이 매도세가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 선물 벌써 초장부터 5,344계약 때리고 있습니다. 이거 확대되면 안 좋다. 그리고 여기 저점 코스피는 추가 하락 나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다. 저점 라인인 2,266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고, 코스닥은 여기 788 깨면 밑으로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폭락 나올 수 있어요. 왜? 바이오주 위주 아닙니까? 그죠? 개인들, 아, 지금 추가하고 있다는 거는 물타기일 수도 있고, 고점에서 물려서 물타기 하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있다고 보면, 신용 미수 같은 거 만약에 승부 건다고 때렸다. 그러면, 그냥 폭락을 한번 맛볼 수도 있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절대로 관망입니다. 절대로 관망. 추가 매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규 매수도 하지 마십시오. 못 버는 거는 괜찮아요. 못 버는 거는. 장 좋을 때 잘해서 벌어나가야지, 장 안 좋을 때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포트폴리오 다 줄이고 현대차 하나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가격대로 보면 크게 손실도 아니에요. 돈 천원 정도, 1-2천 손해인데 제대로 만약에 매수 잘했다면 돈 천원 미만으로 손해입니다. 돈 천원이면 1% 미만이에요. 지금 현재 플러스 조금 토해낸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 더 들고 가겠습니다. 비교적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버텨볼 거고, 나머지는 비중 다 줄이고 현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 인터넷이 참 문제가 있네요. 아, 무엇이 문제인지. 방송 안 할 때 인터넷이 끊기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 텐데, 나름 조치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방송하다가 자꾸 끊겨서 죄송한 마음 들고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한번 더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시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아주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모든 알림 수신 해놔야 닥터K 방송할 때 유튜브에서 안 보내는 거 빼고 실시간 알림도 가니까 방송 시청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같은 거 적당히 끊으세요. 적당히 끊으세요. 다 끊고 다음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소나기 피해야 돼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폭풍, 태풍 온다는 소리 있는데 태풍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아무리 튼튼한 우산도 다 부서집니다. 날아가고 다 뒤집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K였습니다.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